그래서 일단은 히트랑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과제처럼 해보셔야 될 거는 요거를 본인의 텍스처, 그러니까 강좌를 따라서 만들더라도 조금 변형된 텍스처를 꼭 넣어서 히트도 저는 좀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날카롭게 빠지는 외곽 라인을 만들고 넣어보시고 요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만의 웨이브 텍스처를 한번 선별해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